정부가 지속가능한 뿌리산업을 육성한다는 목표로 뿌리산업 제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로 만료되는 제1차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이어 새롭게 수립된 2차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뿌리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기 위해 뿌리산업 전문 기업으로만 구성된 컨소시엄에게 R&D를 지원합니다. 또 스마트 공장 구축 등을 통한 공정 혁신과 선순환 일자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습니다.